자, IT 업계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민혁 기자, 장윤정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자, 제가 어저께도 여쭤봤는데 상반기 IT 업계 뉴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소식이 뭘까요? 장 기자님. 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분야를 좀 집중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지난해 연말 발효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장 네.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처럼 정보, 개인정보 마구 수집하시면 이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소식이 아직도 들려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어제 있었던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 소식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네. 뭐 저도 집에 어제 가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사상 최초의 정전 대비 훈련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정전 훈련은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예, 아주 저기 대량으로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네. 전력 수급 준비 단계부터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모든 비상 단계가 발동한 이날 훈련은요. 산불로 인한 전력계통 손상, 양수발전소 수위 하락, 대용량 석탄화력 불시 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 방안을 점검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네, 전력 대비 훈련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 지 20분 만에 석탄화력 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5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훈련은 14시 20분 단전 조치와 국민들의 절전 통합으로 전력 예비역이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해 종료됐는데요.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빠른 일상에서도 훈련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동훈련을 절전 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으로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네. 이어서 모든 국민들이 전기 절약을 생활화하고요. 일상에서 전력이 낭비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평소에 20분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네.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20분 만에 500만 킬로와트 에너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귀한 네. 시간이었네요. 그러게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가. 네. 만약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더 해서 익숙해지면은 정전 사태로 인한 어떤 재앙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이 네.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폰 8을 공개했는데요. 1차 출시 업체에 LG전자가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네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네. 스마트패드 서비스에 이어서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 체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 신무기들을 모두 꺼내들었는데요. 네. 윈도폰 8은 멀티 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근거리 무선 통신, 마이크로 SD 카드, HD 해상도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PC OS인 윈도우 8과 유사한 메트로 인터페이스와 통합된 스카이프 기능, 모바일 지갑 허브 등으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MS는 올 연말께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 HTC 등 4개사에 퀄컴 칩을 탑재한 윈도폰 8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초 윈도폰 8 개발 조건을 놓고 이견을 모였던 LG전자는 결국 첫 출시 업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LG전자가 국내용 망고폰 개발을 중단을 하면서 이상 조짐은 네. 보였었습니다. 연초에 미국에 파견됐던 LG전자 윈도폰 8 개발 프로젝트 팀이 한국으로 복귀를 했고요. LG전자는 2월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문 전시회 MWC 2012에서 윈도우 기반 스마트폰을 아예 선보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윈도폰 8 개발 조건을 두고 두 회사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일로 이제 양사의 협력은 끝이 난 건가요? LG전자 측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플랫폼 다양화 측면에서 윈도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으니까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노키아 관련 소식입니다. 네. 사실 노키아가요 한때 이 모바일 시장을 점령했던 브랜드인데 요즘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도 뭐 노키아 휴대전화 본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노키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정도로 아주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노키아를 살리기 위해서 국유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네. 핀란드 정부마저 노키아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정부마저 그렇게 외면하면은 혹시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네, 로이터는 21일 노키아의 주식을 핀란드 정부가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이날 폐쇄를 앞둔 노키아 살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분 인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역할은 핀란드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제한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타이넨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국유화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핀란드 정부는 산림화학기업을 비롯해서 항공회사 피네어와 에너지회사 포툼 등 국익에 필수적인 회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력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노키아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도요. 한때 노키아 사랑했던 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고 또 자국민이면 더 그 애정이 남다를 텐데 네.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핀란드 일각에서는 외국 국자본이 노키아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노키아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반면에 국유화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반대 여론도 뭐 크게 있는 편입니다. 네. 자, 과연 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을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네, 퀄컴과 삼성전자가 차세대 베이스밴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사업에서 전격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다 뭐든지 알고 있는데요.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예, 칩 회사라서 그렇게 네.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네. 미국의 CDMA 제조 기술 업체인데요. 전 세계 CDMA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칩의 90% 이상이 다 퀄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칩 90% 그러니까 뭐가 좀 오네요. 네. 자, 그럼 양사가 협조를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LSI 사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28나노 공정을 사용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54 칩세트를 수탁 생산 형태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최근 극비리에 삼성전자를 방문, 스냅드래곤 칩세트 수탁 생산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양사는 내년까지 삼성전자가 생산한 스냅드래곤 칩 종류, 물량 등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10월 26일 성관이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럼요. 발칵 뒤집혔는데 뭐 뒤에 뭐 배우가 있다, 이거 뭐 철저히 뭐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워낙 말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 조사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배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산서비스 공격을 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 역삼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디도스가 맞지만 공격을 지시한 배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DB 연동 차단 의혹에 대해 DB는 계속 연동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 비서나 정치인 등 제3자의 개입 의혹도 없었고 제3의 공격에 의한 제3의 좀비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에 당했으며 DB를 내부에서 끊은 흔적도 없다. 라우터 조작 흔적 등도 없다는 설명을 자세한 트래픽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 결과, 지금 결과랑 좀 다른 건가요? 네, 사실 결과가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을 돼서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거에 비하면 네. 밝혀낸 사실이 그다지 경찰 발표 다르지 않아서요. 네. 이번 특검 조사가 부실 조사였다는 비난을 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일치하는데 이게 부실 조사의 결과인 건지 사건의 실체가 그건지 참으로 애매합니다. 예. 자, 소식 잘 들었고요. 혹시 뭐 어저께 회식하셨어요? 네? 아니요. 제 이 특검 조사를 발표를 제가 어제 취재를 하느라. 그러셨구나. 네. 좀 피곤해 보이시네. 피곤해 보셨다. 금요일이니까 좀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브리핑이었습니다.